오실 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60, 뭐, 629, 노태우, 3당 합당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모실 분은 그때, 60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87년도에, 노태우 정권 말기에 직선제를 하자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거든요. 6월 내내 항쟁이 있었는데 60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선거 결과는 노태우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기억은 그 김대중 김영삼이 분열했기 때문에 노태우가 승리했다 라고 하고 모든 게 정리됐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 30년 만에 그때 이야기를 하실 분을 저희가 모십니다. 노태우의 승리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승리의 과정은 뭐야? 선거잖아요? 선거가 과연 공정했는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이거지. 지나고 나서. 그래서 당시 요즘으로 치면 저희가 했던 시민의 눈 있잖아요. 시민의 눈. 그 활동, 공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 학생으로서.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간단히 말해서 대통령 선거권이 없었어요. 그 직선제라는 게 무엇을 위한 직선제냐. 대통령을 우리가 뽑을 수 있어야 되는데 1972년 이후로 유신정권, 유신헌법 이후로 이제 그 이름도 찬란한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사람들, 그 헌법상으로는 2000에서 5000명 정도 그 사이에 구성된 사람들이 장충체육관에서 투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령 1980년에 그 이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전두환 같은 사람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100% 득표율. 예. 여러분 100% 득표율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고 그 100%가 의심 이제 조금 뭐 자기가 뭔가 이상했는지 그 다음 선거 때는 한 명을 경선을 붙였는데 역시 90%가 넘는 득표를 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민들은 이제 군사 독재를 끝내자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 일환으로 일단 대통령부터 직선제를 쟁취하자 해서 했는데 그게 정말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피와 땀이란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87년 1월 달에 박종철 군이 이제 물고문으로 죽고 그해 6월에 이한열 군이 또 체류탄을 맞고 7월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어서 물론 그전에도 분신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386 세대들의 정말 목숨 바친 투쟁의 결과였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시고 386 세대를 조금은 좀 아, 저 사람들도 한 일이 있구나 좀 알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일을 그런 운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선거에 들어갔단 말이죠. 처음으로 직접 투표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쟁취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 감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영등포 지역에서 공정선거 감시 활동을 하신 시민의 눈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근데 그 주요 활동이 어떤 거냐 이거죠. 제가 궁금한 건. 일단은 그 전까지는 공정선거라고 하는 개념 감시라는 개념도 없었고 야당에서 그 당시 주장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하게 학생들이 주장을 해서 저희가 선거 활동을 하겠다. 근데 거기는 주요 활동은 뭐냐면 마을을 피켓팅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주로 이런 겁니다. 돈 받고 찍은 선거 자손만대 욕먹는다.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새. 그럼 여러분들이 그게 쉬운 게 아니라 누군가 와서 두드러 패요. 누군가가 와서 못하게 하고 뺏고 찍고 그러면 저희 유인물을 나눠주고 또 저는 그 당시 그때 왜 그렇게 이 작은 체육으로 뭘 하려 했는지 교육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오면 교육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어 이제 교육 내용 이런 겁니다. 지금 방금처럼 이제 유인물로 나눠주고 구호를 외치고 어느 지역을 맡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선거가 끝난 투표가 끝난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줄 말인데 자 투표가 끝나면 후송 차량이 오죠. 그러면 뭐가 실립니까 거기에 투표함이 실리죠. 그 투표함이 실린 트럭에 반드시 탑승해야 된다. 이게 제가 주장의 가장 교육에 강조했던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켰고 그러나 이제 저희가 맡은 그 모 초등학교 이름도 지금 가물한데 그 초등학교에 처음에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가 주변에서 했는데 마지막 날 정말 선거 당일 날은 투표 당일 날은 딱 두 명만 남았어요. 왜요? 무서워서 다 갔죠. 투표가 끝나고 실제 그 투표함이
이송 차량에 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표소로 가야 되거든. 마지막 단계.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데 그 이송 트럭에 타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셨고. 네. 그래서 그 트럭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그래서 그 트럭이 왔어요. 투표하면 끝났고. 그래서 투표하면 이제 트럭에 실어야 돼. 거기서부터 감시를 잘해서 개표소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그 트럭에 타야 된다고 주장하신 거죠. 그리고 원래 그 참관인과 경찰이 타기로 돼 있어요. 원래는 그때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월 해가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급격하게 추워졌어요. 근데 교실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여기가 개표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개표소 바로 옆인데 네. 개표소는 옆에 바로 나가면 강당인데요. 우리가 왜 여기 모여 있느냐? 강당에 가봐야 할 일이 없어요. 왜? 강당에 우리가 플로어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그 강당 있고 마치 그 뭐야 농구 경기 하면 이렇게 스탠스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만원경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져간 게 아닌데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이런 골로라고 하는 이 옆에 있는데 거기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서 달달달달 떨다 오면 지금 몇 명만 가서 달달달 떨고 오고 그냥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정확하게 나눠지잖아요 비율대로 그 결과만 보고 와서 우리는 이 멤버들은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14명이 들어갔는데 개표 과정을 사실은 볼 수가 없어서 좌절해서 날려 옆에 쭈그리고 있는 장면이네요. 말하자면 자 저희가 이제 아까 두 명밖에 안 남았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내려올 때 저 키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좀 작습니다. 근데 남은 사람은 저보다 더 작았어요. 저하고 같이 남은 분은 거기에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계속 지키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정문에 있었죠.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리고 한 4시쯤, 3, 4시쯤 돼가지고 봉고차 하나가 와서 내렸는데 두 사람의 건장한 청년 두 명이 내렸어요. 봉고차에서? 봉고차에서. 네. 그때가 12월, 선거날이 12월 16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는 아주 따뜻했어요, 낮에가. 낮이 따뜻한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도 긴팔을 입었지만 이 뭐 문신이 보이고 또 얼굴 같은 데도 보면 누가 봐도 제 표현으로 조폭 똘마니가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어디서 왔느냐. 왜냐하면 공정선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당 추천을 받아야만이 공정선거 감시단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당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저희는 그 당시에 모 당에 들어갔고 다른 당에 보내주라 했는데 거기에 당 대표께서 학생들은 누구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못 보낸다 이런 말을 하셔서 저희는 뭐 특정 후보의 당으로 그 소속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말을 안 해요. 어느 정당에서 왔냐고 물어봤는데 네, 네. 어디서 추천받았냐 누구냐 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단지 제 주변에 1m 정도만 떨어져서 그 가깝잖아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서 있고 계속 그 서 있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투표가 끝나고 이 차가 이제 들어갔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안에서 인수위계 절차를 거쳐서 정문에 나오면 저희는 함이 나오는 거죠 지금. 자 이제? 나옵니다 차가. 그러면 저희는 당연히 그 차를 탑승할 권한이 있습니다. 저 학생 앞에 이렇게 편말이 있죠. 이런 걸 차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게 참관인이라 이거죠 말하자면. 저희가 타야 되는데 그때 이 친구들이 온 목적을 알았어요. 저하고 그 여자 제 선배였는데. 이 사람 둘을 제압을 한 겁니다. 저희를 못하게. 못하게. 한쪽으로. 네, 한쪽으로 벽으로 밀어붙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목소리가 좀 커요. 지금은 작게 말하지만 뭐 제가 당시 사진기도 가지고 있었는데 찍을 시간도 없었고 그냥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는데 이미 그 차를 보니까 얘네들하고 비슷한 복장을 한 애들이 이미 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는 제압을 당했고 얘네가 우리를 밀쳐놓고 이제 우리는 엎어지고 그리고 차는 이동하고 그때 얘네들 달려가서 그걸 이제 손잡고 탔죠. 그 안에 그리고 투표함이 있는 차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똘마니 이미 3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치고 나서 그 옆에 서서 몇 시간 기다리는 그 두 명이 그 차에 올라탔다. 참관인 두 명은 못 탔고 똘마니만 탔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차는 떠나버렸어요? 투표함을 실은 차가 이송을 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표현은 도망간 거예요. 투표함을 싣고 차가 도망갔다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타려고 이제 왜냐하면 첫 출발은 느리잖아요. 그래서 달려갔죠. 그 이제 잡으려고. 그런데 거기서 발로 이제 찍으니까 우리는 그걸 손을 피해서 이제 떨어져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저는 도망갔다. 그리고 사실 그 순간에 저는 이 투표의 결과를 예측을 했어요. 아, 우리가 여기서 모든 걸 잃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공정선거감시단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의 민주화를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 과정이 송두리째 빠진 거고 아쉬운 건 그 당시 그 야당들이 이 본인들이 선거 활동에만 열심히 했지 선거 이후에 이러한 개표 과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 지금도 그래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사실 없는 거예요. 이 사진은 뭡니까? 여기가 영등포 여상입니다. 이 영등포 여상이 그 차가 달려가서 여기가 개표, 이제 개표소입니다. 아, 그 차가 달려가서 네. 자, 개표소예요. 그러면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니 개표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 이상하잖아요. 개표 갔으면 끝나는데 이 지금 이 여기 온 사람들이 누구나 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아, 전부 다 당한 거예요.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 그리고 우리가 와서 보니까 이제 물어봤죠. 거기는 어떠냐? 여기 해보니까 지금 영등포가 지금도 한 80몇 개의 투표소가 있을 건데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창피하지만 왜 또 뭐에 있냐면 그 안에 누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참관인이 아무도 없어요. 안에는. 안쪽에는. 영등포 이상 안에는. 이 안에? 예, 이제 여기 정문인데 정경들이 저렇게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진 제가 어제 사실 새벽에 그 사진을 찾으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학생들이 저 위를 다 올라갑니다. 근데 이 안에서 개표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네, 학교 안에. 이 참관인들인데 여기 못 들어갔다는 거죠? 네, 못 들어가죠. 여기 그때는 수백 명이 왔어요. 워낙 그 80몇 개 지금도 아마 투표소가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제도가 정착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 제일 앞에서 지금 제가 앞에서 찍었지 않습니까?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죠.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쳐들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를 보내주라 해서 나중에 이제 협상을 한 게 14명만 들어와라. 14명. 그래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안으로. 14명이.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투표함이 오는 걸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여기까지 한 차로 5분 거리도 안 돼요. 그 차를 놓쳤으니까 일로 다 바로 네, 다 왔죠. 다 달려. 근데 이제 그 차들이 들어오는데 그네들이 없어요. 그 차 원래 탔던 애들이 아무도 애들이. 없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물론 저는 아까 그 친구들이 우리를 미칠 때 그걸 예상했지만 확인을 한 거예요. 저는 그네들이 누구이고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지금도 모르고 무슨 짓을 한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5분 거리에서 분명히 밀치고 투표함이 있는 차를 타고 갔는데 5분 거리에 있는 개표소에 차가 도착한 걸 봤더니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5분 뒤에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도착한 우리보다 빨리 갔지만 우리보다 한참 뒤에 왔죠 차는. 빼 돌렸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저기 사회과학도자 또 사회반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확정된 것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심할 뿐인데.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빼 돌렸지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심에 5분 동안 차 타고 싶어서 그랬을까. 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변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투표소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차가. 그러니까 여러 투표소를 들렸다 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최소한 아까 그 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다 뭐야 그러면? 여기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차에 탑승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죠. 그 양김, 뭐 정확하면 삼김입니다만 또 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분열되어서 졌다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그 당시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설사 단일화가 됐다 하더라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정작 정당에서는 투표를 하라고 독려만 했지 개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데 이 이야기를 가족들한테는 하셨을 거고 주변에도 오랫동안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해왔죠.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파파이스 같은 곳에 나와서 하시게 된 건 처음이에요. 왜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겁니까? 저는 일단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저보고 이런 말을 하면 뭐 불신, 너무나 불신이 가득한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각 의원들한테도 보내고 가능한 온라인 썼지만 제가 이 파파이스에 이제
글을 썼죠. 근데 거의 유일하게 적극적으로 응답한 분이 유일한 분이에요, 저분이. 저 우리 김호지 총수가 숙제 하나 냈잖아요. 투표함이 도착하기도 전에도 전에 어떻게 방송에서 여러 현상 그게 예,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추정치지만 이제 추정이지만 제가 말하는 게 답의 근사치가 가깝지 않을까. 누군가가 전에 미리 기억했던 경험했던 것과 예, 내가 경험했을 바에 하면 누군가가 미리 그 그런 투표함을 바꿔쳐서 그 안에 숫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그런 방송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추정을 할 수 있죠. 네, 추정입니다. 네. 저는 이 얘기를 30년 동안 계속 게시판이나 혹은 뭐 주변의 지인들에게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리는 거 말고 단순히 넘어서서 간단합니다.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 얼마나 간단하냐면요. 자, 경제적으로만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14,000개의 약 좀 넘지만 투표소가 있습니다. 그럼 14,000대의 차가 움직여야 돼요. 개표소로 가려면. 일단 차 필요 없습니다. 그 차 필요 없어요. 또 그 차만 있습니까? 앞에 소송 경찰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시기할 수 있어요. 또 지금은 2만 원씩 준답니다. 그 차 타면. 그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유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저기 산수 잘하십니까? 4,200만이 다 투표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아, 이런 거 굉장히 싫어. 아. 자, 그러면 14,000개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개표를 할 때 한 투표소에서 몇 표를 개표하면 됩니까? 대략. 많이요. 3,000장. 단 3,000장입니다. 단 3,000장. 그 3,000장이면 보통 여러분들이 투표소에 가보시면 이미 그 안에는 최소 20에서 30명의 창관일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다 있습니다. 투표가 끝나면 앞뒤 문을 잠그고 경찰이 딱 두 명만 있으면 돼요. 앞뒤로 잠그고 그 3,000표를 20명이 개표하는데 한 사람당 150장을 개표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표 150장 개표 한번 해보세요. 1분이면 끝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힘들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경험한 1982년도에 실제 경험한 건데 150명이 어디 캠프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두 명을 보내가지고 그 상황을 좀 미리 알려주라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그 친구는 오지 말아야 하는 거였는데 우린 갔어요. 자, 이 말씀은 그만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것도 그 전화를 하려면 그 당시 82년도도 어디 이장집이나 어디 가가지고 전화기를 빌려서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모두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학교마다 뭐 학교든 어디든 다 인터넷망이 있고 지금 그 개표소에서 투표소에서 우리가 개표를 바로 시작하고 그 창관인과 동의하에 거기서 입력만 시키면 그 입력을 비밀리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걸 각 정당과 그다음 선관위와 방송사에 바로 보내면 되고 거기에 있는 창관인이 자기가 예를 들어 어느 후보가 100표를 투표했다. 그럼 그 100표가 자기 당의 그 홈페이지에 100표가 뜬 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동안 의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여기에도 귀를 안 기울인가를 생각해보면 잠깐 김우진 총수가 말한 것처럼 선거 과정에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작 개표 과정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정성을 안 드린다는 것. 두 번째는 설마 하는 생각. 설마. 설마가 늘 사람을 잡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지금 IT 환경으로 너무나 좋게 변화된 세상을 이미 변화된 세상인데 그전하고 너무 다른 70년, 80년대하고 너무 다른 세상인데도 우리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 좀 그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때의 사고만 있는 거예요. 통신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여러분들이 개표소를 가보세요. 250개 개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들 거기 수개표하면 싫습니다. 얼큰 많은 양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결국은 기기를 쓰고자 하는 거고 그 기기 값도 얼마입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면 제 예상으로는 미니멈 3,400억은 그냥 아낍니다. 돈도 아끼고 빠르고 물론 개표 방송을 아주 즐겨 듣는 시청자들은 좀 심심할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나버리니까.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시대의 부흥에도 맞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이런 우리 87년에 겪었던 이런 의심 이런 상황도 없고 가장 핵심은 이거죠. 중간에 뭔가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동을 하고 모아서 기계를 돌리고 이런 난리를 안 쳐도 된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 이렇게 해요. 그냥 간단하게 투표한 곳에서 개표한다고. 실제 원시적인 방법인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저도 이 선생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투표하면 투명하게 하고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전국에서 이 선거법까지 건드려서 바꿔낼 수 있을까? 이미 뭐 4월이나 6월 대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6개월은. 그거는 대선... 선거법 아닐 것 같아요. 개표에 관한 사항까지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의원들은 여기에 관심이 잘 없어요.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당선된 사람들이잖아요. 당선된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고 의원들만 이걸 고칠 수 있는데 자기가 당선됐기 때문에 이 선거 시스템에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는 자기가 당선된 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에 역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당선됐으니까 이 시스템은 정상적인 거야라고 스스로도 믿고 그걸 부정하기 힘든 거예요. 계속 당해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세계 사례들을 오랫동안 제가 조사하고 있는데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도 예외 없이 전 세계적으로 보수 정당에서 일어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그 의심하고 있는 제가 의심하고 있는 2012년 대선에 관해서도 그래요. 다른 나라의 사례도 보면요. 항상 보수 정당이 그리고 이번을 또 이 시간에 딱 모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6개월이면 또 선거야. 4개월이든 6개월이든 8개월이든 이제 대선 측에 확 땡겨졌어요. 그죠? 또다시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도 투표도 하고 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눈 얘기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말씀하셨다시피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감시의 눈을 절대 놓쳐서 안 되는 거죠. 보수는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이길 방법을 찾았고 그런 데 있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왔어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불과 4년 전에도 저는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동시에 한 가지 공지하려고 하는 것은 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30년 전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제보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분들 다 어디 갔죠? 이분들, 사진 속에 있는 이분들 말이죠? 연락 좀 주세요. 저는 깍두기. 예? 네? 깍두기. 그리고 깍두기. 나 그때 깍두기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 사실 어떻게 한 거야? 라고 30년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 50대가 됐겠죠. 최소한. 네? 그분들의 제보도 기다리고요. 이제 30년이면 이제 공소시효 지났거든요.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자면 우리가 이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미사현상이라고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미사현상이 뭐냐면 기억을 되돌려보자면 기계를 돌렸는데 미분류표가 나왔는데 박근혜 표만 이상하게 더 많이 나왔다. 그런 얘기 쭉 한 적 있죠. 기억을 되돌려보세요. 미사현상. 미사현상의 정답을 이게 설명해달라고 계속 퀴즈를 냈었죠. 그런데 그 미사현상 미스터리를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완전히 풀었어요. 조만간 논문이 나옵니다. 해외에서. 논문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계획했다예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믿을 거 아니야. 국내 이 통계학자들은 나서지를 않고 그래서 해외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통계적 검증 끝에 아 이것은 자연적으로 표가 분리된 게 아니라 누군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했다. 플랜이었다. 그래서 그 다큐를 플랜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하고 있고 내년 초에 나올 거예요. 이러다가 대선 끝나고 나가겠어. 서둘러요. 이 투표소에서 개표해야 된다는 사실 운동도 하고 싶은데 이 전국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이슈가 많아서. 하지만 앞으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라도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시작되면 그 운동의 첫 출발은 선생님으로 기록할게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선거권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도 목숨바치 일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투표는 절대 하시라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개표,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것. 네. 세 번째는 설사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걸 보시는 정당 관계인이나 또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같이 지켜내야 됩니다. 결국 투표함이 나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 따라가신 분 계세요? 한 분이라도? 경험이 없잖아요.
그걸 이 제도가 안 이루어진다면 이 투표함이 이송되는 과정에 특히나 취약지구들이 많습니다. 이때도 저희가 선거활동한 건 주로 서울 지역에서만 했던 거예요. 많은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하려고 했던, 쫓아가려 했던 이 과정에 실패하지 마시고 꼭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